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간 우리 이제 뭐 정치 또 동북아 정세 전반에 걸쳐 또 세계 정세에 걸쳐 가장 중요했던 일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루는 것도 많고 똑똑한 기자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뭐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우리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뭐큰 어려움은 없지만 해외 뉴스, 뭐또 북한 뉴스 같은 것들은 남이 주는 대로, 남이 들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우리한테, 우리 밥상에 올려지는 뉴스, 이런 것밖에 볼 수가 좀 없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세상이 변한다, 변한다, 크게 변한다 하면서도 세상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안 알려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 인류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준다. 이렇게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북미 종전선언 협상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일과 동북아 세계 일들을 보고 있지요. 오늘도 한미 군사훈련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북미 종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그것의 앞날은 어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군사훈련 이게 뭐 을지 방패 연습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UFS인가? 그래서 이게 군사훈련이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했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전체 흐름이 이 흐름이겠구나 보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맥락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정신없이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뭐 빠져서 우리한테 전달 안 하는 뉴스는 어찌할 도리가 없겠죠. 여기 보면 이게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제 이거죠. 첫 대규모 한미훈련, 첫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첫 일을 하는 뜻이고 상당히 강경한 표현들을 썼어요. 제가 봤을 때 옛날 팀스피릿이나 문재인 정부 전에 팀 스피릿 훈련을 할 때, 그때 양쪽이 군사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20, 30대부터 팀 스피릿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거 그 규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몇년 동안은 시뮬레이션으로만 가늠했던 것을 병력을 진짜 동원해서 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강화된 건 분명한 것이고, 전부처 국가총력전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썼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국방뉴스나 국방부에서 관여하는 여러 이제 유튜버 매체들을 봤을 때 화면에 언뜻언뜻 비춰지는 그 표어들 같은 거 있죠. 구호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공격적이다. 뭐 이런 거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군사훈련이 과연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약화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라는 좀 우스운 그런 슬로건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상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와중에 훈련을 8월 16일 날 시작했는데 8월 15일 날 담대한 구상을 해서 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실제적인 검증은 없이 북한에 대해서 뭐 군축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8월 17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상세한 내용까지 대외적으로 선포했죠. 그런데 8월 16일 이 훈련을 하면서 국가총력전이다. 이 슬로건은 계속 사용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건데 이 모양새가 어색하게 된 거죠. 상당히. 이 말은 뭐며? 이 말은 뭐냐? 당신의 포지션은 뭐냐? 그러면 진심인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 상황에서 미군의 역할은 뭐냐? 여기 이제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다리가 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누구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그것은 기자들 개인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썼고 그것이 이제 담대한 구상하고 맞물리고 기자회견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과거에 뭐 이런 말씀 제가 몇번 드린 적이 있고 한미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미군의 입장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전 정보를 조금 많이 제거하고 말씀드릴게요. 현안만. 왜냐하면 그러려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야 돼서. 자,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 뒤에 기초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반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13개 종목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한다. 뭐 여단급, 대대급, 대대급, 주로 대대급이 많네요. 육군, 해군, 공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야 담대한 구상보다는 훨씬 전에부터 기획이 된 거예요. 네,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선거 기간에 이야기했던 선제 공격, 핵 무기를 사용할 기미만 보여도 선제 공격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관련된 이제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주도 세력이 언급하는 것 중에는 우리의 핵 무장화, 미군의 전략 작성을 한반도에 가져와라.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그게 안 되면 핵 무장도 불사하겠다라는 느낌까지 풍겼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미군과의 대대적인 훈련이 이거예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 눈에는 예전에 했던 훈련들에 대비해서는 어쨌거나 이게 좀 희한한 모양새가 된 것이죠. 김이 좀 빠진 거죠. 그 김이 빠진 이유는 그다음 말씀드리지만 담대한 구상과 이어지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명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일부 종료한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눈여겨 보였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은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 그게 도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북한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세계의 근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전쟁의 발발 과정을 보더라도 그래요. 러시아도 군사훈련 했었죠.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만을 탓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닌데 단지 몇년 만에 강경책을 선포하고 들어선 남한의 정부가 미군과 확대된 몇년 동안 하지 않았던 본격적인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라는 아주 거대한 표어를 붙이고 한 군사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거센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뉴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반전이 끝났는데도 훈련에 공식 입장이 없다. 그냥 매체에서 몇 마디 쏘아붙인 것밖에 없다. 이 나중에 2부 종료 시점 정도 됐을 때는 관영통신에서는 한마디 했어요.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가 뭐라고 한 말은 없었어요. 그것도 뉴스에서 살짝 억지로 찾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었죠. 네. 여러분도 요즘 이제 뉴스 보시면서 태풍 뉴스 때문에 잘 가려져서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해외 뉴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어떤 선정적인 그런 보도가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이 전 들고요. 또한 하나는 두 번째 중요한 관찰은 지난 서울 수해 기간 동안 경기도 수해 기간 동안 제가 한미 간에 엄청난 외교 전쟁이 있었다. 펠로시 안 만난 그다. 그리고 거기서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할 수밖에 없게 이어지는 그한 10일간의 기간. 그 기간 이후에 중국에 대한 또 선정적인 보도가 중국에 대한 혐오심을 유발하는 그런 보도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율이 이제 답보세를 보이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 한달 이상 지속되자 주요 매체에서 국정 지지율에 대한 뉴스도 좀덜 보인다. 그래서 어떤 방향인지는 대충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상 밖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세게 했고 공격적인 발언을 표현을 붙여가면서 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군사훈련이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또한 다른 이유는 그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제 의견에 따르자면은 북미 간의 종전 협상이 계속 물어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의례적인 진짜 훈련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공지도 받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섞인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그럼 을지훈련이 표방하는 그런 공격성이냐, 아니면 담대한 구상에서 나오는 어떤 햇볕 정책이냐. 북한의 반응을 봤을 때는 햇볕 정책이 우리 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이제 당선되고 나서 경남 평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때가 8월 29일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자, 북미 간의 종전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 그리고 날짜도 대충 잡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보고 그게 이제 9월 초나 9월이나 9월 말이나 10월 초쯤으로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죠. 예, 그런 게제 의견이고. 자, 거기서 이것을 제기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남한의 한국의 역할은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이 북미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윤석열 정부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거기서. 오히려 사고를 안 치면 다행인 상황이죠.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단속하고 그쪽에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협상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직접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 하려면 하겠지만 과거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방한을 해서 윤석열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하루를 내서 문재인을 만나러 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전화 통화로 이제 가름이 됐죠. 그 이후에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몇 명의 관여자들이 미국 여행을 간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쯤 있다 돌아왔죠. 그게 8월, 7월 말이었어요. 그때 마무리된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이 펠로시 보내고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게 대만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즉, 대만권과 북미 종전 협상은 한 패키지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에 유화적인 제스처 나올 것이다라는 게제 짐작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날 물론 이전에도 알려졌을 수도 있지만, 이때 대표가 결정되고 그 다음날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죠, 당연히. 이쪽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그렇지만 문재인은 북미 종전 협상에 있어서 북미 간의 현재 상황을 이재명한테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수뇌부는 북미 간에 어떤 지금 일이 진전이 있는지, 물론 닥쳐봐야 알겠지만 세상에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큰 그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지금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공감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 내용은 전혀 마음의 자세는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 예, 색깔은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는 또 몽골 이야기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제가 더문더문 몽골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업데이트를 했는데, 해드렸는데, 지금 한 슬라이드에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바빠요, 몽골 대통령이. 만약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이 스케줄로 방문을 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런 언론 보도가 국내에 쫙 이루어진다면은 몽골이 아니라 저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가 돼서 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몽골은 그렇게 세계에 영향력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불이 붙었어요. 세계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몽골 대통령을 보러 가고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으로 파악된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8월 2일 날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방문했죠. 저기는 국가 간의 큰 외교 비즈니스를 할 때, 실무 계획을 짜러 오는 사람이에요. 확인하러. 그게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 8월 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을 해요. 여기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은 몽골 대통령 그대로 있고. 그 다음 8월 9일 날, 즉 왕이의 방문에,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에 앞서, 선제적으로 방문한다는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이 모든 미팅은 한 스토리로 다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줄에 깨어져 있는 구슬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해서 한 2, 3일 있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을 방문했죠. 유엔 사무총장이. 그죠? 왕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동성으로 가서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면담을 했죠. 그때 펠로시 면담 불발되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 미팅이 있었죠. 정신없던 시절입니다, 저때가. 그 다음 8월 24일 날미 동아태 차관 보고 한국을 오기 전에, 이때는 뭐냐, 담대한 구상이 나오고, 8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세계에다가 공표를 한 날이에요. 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만 표명해도 우리는 다 도와주겠다. 이 아주 많은 분야에 북한을 확 뒤집을 수 있는 짧은 기간에 그런 엄청난 제안을 세계에 약속을 한 날이에요. 그러자 동아태 차관보가 바로 날라왔죠. 날라오기 전에 어디를 들렀다 왔느냐? 몽골에서 들렀다 왔죠. 몽골을. 몽골 두번 갔어요. 팔을 들어서. 그러자 이제는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오니까 이번에는 박진이 저것도 무슨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이 뭔가 일단락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이 날아갑니다. 아, 저때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바이든과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되는 그런 종전선언 관련, 종전협의 관련 마무리를 짓는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인도 국방장관이 지금 방문을 했어요. 인도 국방장관이 방문을 한 것은 2015년에 모디 총리가 방문하고 아마 최고위급 인사라고 그렇게 난것 같아요. 7년 만에 간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그랬을 것 같고, 한국 박진 장관의 방문도 외교장관으로서는 7년 만인가 8년 만인가 그랬던 거예요. 그 자주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 짧은 기간에, 이거 좀 10, 예, 보름도 안 돼요. 예, 한 14, 15일 기간에 이렇게 많은 미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하나로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인도가 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그리고, 자포리자 원전,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제2의 뭐 체르노빌 사태가 우려되니까, 러시아가 수용을 했죠, 사찰을. 그래서 IAEA 방문, 사찰단이 방문을 한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어떤 이제 유화적인 분위기로 들어가는 실마리가 되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 보도가 좀 떨어지고 있죠. 물론, 뭐 프랑스에 대해서 가스 공급 끊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세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연료라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거는 협상 과정으로 본다면은 협상의 카드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협상을 앞두고 모든 것이 치열해지잖아요. 우리가 판문점에서 남북 간에, 남북 간은 아니지만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사이에 회담을 할때 치열했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주고 하나 뺏고 하는 큰 부분이 걸려 있는 거니까 거기서. 그래서 뭐한번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미 간에 종전 협정을 맺으면. 자, 우리 이제 평화관계를 맺고, 우리 담대한 구상에서 나왔던, 그리고 물론 그것은 이전 정부의 종전협상 중재안에서 오랫동안 준비됐던 그런 안들이죠. 북한은 짧은 시간 내에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엔진으로 바꾼다. 그게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다. 국제 전략에.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고, 또 이제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우리가 이런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구나라는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명분들로 포장을 할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는 전 세계적인 비핵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포리자 원전도 거기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예. 속마음까지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푸틴하고 바이든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반도가 소통이 되면, 일단 러시아가 그것을 반기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은 아마 러시아한테 중국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유라시아 경제권을 큰 기회로 본다는 것이죠. 그 정도 협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반도가 하나로 소통이 돼서 진정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부여하듯이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세력의 교차점이 되는 것이에요. 교차로가. 예, 한반도 전체가 역세권에 그리고 생산 기지에 예, 그 이점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새로운 어떤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인데 자, 그렇게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 문제에 대해서만큼 최소한 화해가 돼야 되고 얼굴 빛이 변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더큰 명분으로서 이걸 감싸 안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 대중들이 거래를 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예. 자,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꾸로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은 한반도 상황이 체크가 되고 한반도 상황을 체크해 보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게 오늘 나온 보도인데 시진핑이 2년 8개월 만에 해외여행을 해요. 출장을 가요. 9월 14일 날참 날짜도 핵심적인 날짜죠. 9월 14일 날 카자크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카자크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죠. 그 다음 시진핑의 일정이 중앙아시아 방문인데 카자크를 방문하고 그다음 우즈벡을 방문하기로 돼 있대요. 아마 우즈벡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쌍두마차거든요. 중국과 함께. 그래서 저기서 푸틴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푸틴하고의 이 시진핑과의 만남은 그렇게 부드러운 만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번에 인도 국방장관이 몽골을 방문한 걸 봤을 때, 그리고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은 3년 만에 나서는 방문길이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게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쭉 드린 제 의견을 바탕으로서는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은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를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66일 만에 8월 17일 날 미사일을 두 발을 발사했죠.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추가적인 브리핑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17일 이후에 지금 20일 정도 흘렀는데, 다른 도발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뭐, 한미훈련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뭐 진행하고 나서 쏠 수도 있지만, 맞대응한다는 성격이 맞다면은, 지금쯤이면 쐈어야 돼요. 타이밍이 어느 정도는 서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아까 뉴스 보도에서 보셨듯이, 북한의 반응이 기대만큼 과격하지 않다. 라는 것을 일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때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군 당국에서는 다 분석을 했을 거잖아요. 레이더로 사거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그 우리를 자극하려고 한 그런 시도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한 어떤 실험 연습인지 실험인지 그 정도까지는 구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17일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심지어는 6월 12일 거, 서해상으로 방사포 쏜 거, 그것도 큰 데미지는 아니다. 도발이라고 부르기에는. 지금은 북미 간의 협상이거든요. 가장 큰 거, 북한이 할수 있는 것은 북미 종전 협상이 깨졌다. 제가 이것을 지금 북미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못하고 쫑이 났느냐를 보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때 5월 25일, 6월 5일 저때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6월 8일 날 서훈이 미국을 갔잖아요. 거의 한두달 만에, 한달 보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8월 17일 날 순항미사일 두 발을 쐈는데, 저거는 큰 부분은 아니었다. 연구 개발 과정에서 쏜, 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인데, 그런 시기인데, 한미 군사 훈련을 위해서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몇년 만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보면은 이게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MLRS 아시죠? 이게 뭐 북한말로 하면 방사포잖아요. 이거를 동해상으로 발사를 한 훈련을 했대요. 자, 이래 보면은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도발이라고 제가 엑셀 파일에 기록한 것처럼 하자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2월 달에 LSM 개발하기 위해서 하늘로 높이 쏴 올렸잖아요. SLBM도 쏴 올렸고. 다 우리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작년에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쏘는 모습 나왔죠. 현무2, 뭐 현무4, 뭐 이런 거 개발하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 다 리스트업을 하자면은 그렇다는 것인데, 사실 이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미 당국이 지금 요번에 6월, 8월 17일 날 발사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북미 간의 종전협상이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거의 한 80일 이상째 아무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게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고, 그것이 오늘 주제로 다뤘던 한미연합훈련 강하게 했는데 북한이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아직까지는 내릴 수 있고, 몽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몽골에서 뭔가 큰 미팅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조금 더, 더 지지를 받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동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종전선언 관련해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 정치논평 50,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걸 참고하시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